여기에 재미있는 호기심 있는 역설이 있다. 만약 완벽함이 상태라면 근데 어떤 상태? 이 비욘드란 말은 어디를 뛰어넘는 거니까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향상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향상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 향상을 될 수 없는 그 상태를 완벽함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현재 순간이 정의상 완벽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향상될 수 없으니까 현재는 뭐 이런 얘기구나. 아 이제 이해되는 거 같네. 성문장도 읽으니까 아까 무슨 말 몰랐는데 맞아? 결국 뭘 고려하면 뭐가 주어지면 now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럼 어떤 주어진 현 순간 현실의 순간은 어떤 곳이야? 네 의미 있는 곳이죠. 근데 어떤 의미? 될 수 없는 곳이죠. 어떤 곳이? 뭘 제외한? 뭘 제외한? 지금 상태를 제외한. 어 좀 이해되네 또 두 번째 얘기니까 뭔지 알겠니? 지금 상태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의미가 현재인 거지. 다들 나할 게 없는 거야 더 이상. 그지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다음에. 이 순간을 바로 지금 한번 가져봐라. 이 순간은 이미 뭐야? 여기에 있죠. 그리고 그렇게 네. 네. 다시 이것도 문법 좀 설명할게요. 원래 in, maybe, imperfect 뒤로 와 있어야지. 앞에 이동했지. 그럼 이건 해석할 필요 없고 이것만 뭐뭐 일지라도 해석하면 돼. 다시? 네. 다시 뭘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어떨지라도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현재 어딜 넘어 있어? 모디피케이션 수정과 향상을 넘어 있는 거지. 어, 또 이해되네? 이해가 다 되지 왜? 어. 다음에 뭐하는 반면에 네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이 순간으로부터 그리고 시도할 수는 있죠. 뭐 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 다음 순간을 더 낮게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순간은 어딜 뛰어넘어 있어? 향상을 뛰어넘는 거지. 이 순간은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너무 늦었죠. 투투용법이지. 너무 업무에서 업무할 수 없다지. 너무 늦어서 뭐 할 수 없어? 이 순간에 어떤 것을 더할 수 없죠. 뭐 하기 위해서? 그걸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만약 이 순간이 근데 어떤 순간? 현실의 한 부분이 이 순간이 뭐 할 수 없다면? 향상을 뛰어넘어 있다면? 향상일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죠. 근데 어떤 방식이야?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거지. 그죠?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상인 거지. 이게 뭐야? 완벽한 거죠. 그죠? 이해되네. 여러 번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렵... 네.